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합의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 뭔가 좀 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의 삶을 편하면서도 뭔가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보안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박세름 교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의 개선이나 아니면 알고리즘 특성의 이론적인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수행을 하였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요. 우연히 인공지능 취약점에 대한 발표를 듣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 보안이라는 분야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 관심사를 인공지능 보안 쪽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없는 삶을 약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는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학습이라는 것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예를 들면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언어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사실은 인공지능도 언어 인공지능 아니면 이런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아니면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사용해서 많은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자체를 이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많은 곳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만큼 인공지능 자체의 취약점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언어인공지능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언어인공지능이 실제 우리의 이메일 데이터로부터 만약에 학습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학습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던 정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노출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공격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인공지능도 그냥 틀릴 수 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표지판을 인식했고 그다음 그것을 다른 표지판으로 잘못 인식했을 경우에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취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매우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편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인공지능 기술이 편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부 때 뭔가 뚜렷한 하나의 딱 목표가 있어서 나는 나중에 5년 후에 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저의 이제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이제 수학 과목이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과목들을 조금 들으면서 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들을 조금씩 구체화시켰던 것 같아요. 사실 학부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뭔가 딱 하나를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조금 더 잘 맞네, 이것이 재밌네 라는 내 적성을 차근차근 찾아 나간 것 같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조금씩 좁혀져서 인공지능 분야로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 보안이라는 분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회사에서 예를 들면 API와 같은 형태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을 때랑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확실하게 이제 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사실 모르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조금 막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데이터로부터 많은 양의 데이터들로부터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뭔가 예측 모형을 만들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문제,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데이터들로부터 뭔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인공지능 공부하고 머신러닝 공부한다고 했을 때 먼저 책을 펴고 하나 한 줄 한 줄씩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데이터,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는 경험 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뭔가 작은 것들이라도 뭔가 해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만 찾아보셔도 요즘에는 그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의 실생활의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실제 생활에 활용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악용될 우려는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종류의 사람, 예를 들면 그냥 인공지능 보안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걸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발전 방향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는 사실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되면 좋겠지만 사실 나쁜 방향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합의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 뭔가 좀 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의 삶을 편하면서도 뭔가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